시시우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계의 김혜수. 긴급상황 전문 MC 이랑 친구 금계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긴급 브레이크 타임을 네, 오늘 저희 코너 이름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편 이랑은입니다. 그렇죠. 이 제목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셀럽맨님이 그 기사를 하나 읽어주실 거예요. 여기 모원님 와 계시죠? 여기 기사 당사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에 나온 기사예요. 역시 이제 이랑님께서 슈퍼스타시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이 막 기사화가 되는 그쵸.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사 제목이 가수 이랑 남편과 인증샷 거리 카리스마 가득 세련미 폴폴. 네, 저기 계신 무언님이 남편으로 나온 분이겠죠. 네, 기사 내용이 이제 이랑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랑 마실 나갔지 뭐 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하에 이랑과 그의 남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블랙으로 의상을 맞춰 입은 후 시크한 매력과 카리스마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가수 이랑은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제14회 한국 대중막상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한 후 트로피 경매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을 자아낸 바 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화제 전환을 하시기 위해서 한편 가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제 긴급 브레이크 타임을 사실 이렇게 꼭 이제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님께서 그렇죠. 이런 디테일을 좀 지적하셔가지고 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편이랑은. 네.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랑이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20년간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안 가고 있긴 하거든요. 동성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기가 조금 그래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습관처럼 남아있거든요. 그 벅차오르는 마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힘들고 또 이랑이 아프고 이러니까 옆에서 되게 어려울 때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랑의 노래에 그런 니즈를 충족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극을 쫓아다니는 게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자극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이랑 노래로 맞닿게 돼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떤 쓰임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막 공연 오면 사람들이 막 훌쩍훌쩍 울어.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 통성 기도하는 것 같은 그 시원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렇죠. 한번 그렇게 울고 나면. 그리고 뭐 신의 놀이 뭐 제목부터 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왜 알아요 이렇게 신한테 패기 있게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세상에. 그래서 그 이랑의 공연을 다니면서 그런 노래와 종교적 경험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환란의 세대 이런 거 보면은 막 다 같이 죽어버리자 하면서 막 와 하는데 굉장히 살풀이 한풀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우리 셀럽맨님이 무당 딸이시거든요. 실제로 네, 그 오늘 그래도 많이 웃어주시는 네. 첫날에는 네, 무당 딸이라고 했더니 너무 자랑스러워. 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이름 나고 명나고 두 번 나요. 이름 따도 명나고. 네, 이렇게 서 있는 건 다 저희 어머니 기도빨이다. 네, 네. 저도. 그쵸. 기도로 키웠고 이제 네. 맨님도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랑을 아픈 이랑을 어떻게 키울까? 기도로 키우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 기도문을 이제 각자의 스타일로 네,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희 명상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기도가 기가 통하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게 종교랑 상관없이 기운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면 우리 이랑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조금 무속 스타일로. 네, 무속 스타일로. 을축년 1월 5일새 이랑. 선하고 바르고 어질고 솔직한 아이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 음악이면 음악, 그림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영화면 영화, 못하는 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 친구가 힘들 때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한 성정입니다. 그런 우리 이랑이 올해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반려묘 주니치가 가슴에 흉수가 차는 병에 걸려 투병 중에 있습니다.
라니도 작은 경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몸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모든 신령님 모든 조상님들 다 합의해 드셔서 우리 앞은 낭이 중이지 다 낫게 해주시고 다 살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루빨리 일어나 본인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길문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금전문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허튼 생각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 더는 직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랑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은 안 됩니까? 지금은 건강에 집중할 때입니까? 네, 우리 강의를 우리랑이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나고 명나고 입신양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모든 신령님들 모든 조상님들 꼭 합의해 드셔서 우리 라니 좀 이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들이 합의해 드셔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 네, 제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좀 더 진정성을 한 방울이라도 이제 담기 위해서 어머니께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령님들을 앞세우지 마라. 네, 하나님부터 먼저 불러와라. 네, 앞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신령님 조금 뒤로 미루는 이렇게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조화를 중시하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컨설팅을 네. 받고 이제 전문가 입회 아래 그렇죠. 네. 네. 아, 자 이제 제가 준비해온 기도문을 낭독해야 될 차례인데요. 그 혹시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오, 네. 오늘은 조금 적다. 어제는 완전 한국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가보셨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면은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반주 막 찬양하다가 막 점점 이렇게 고조돼요. 막 이렇게 수줄줄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반주가 탁 잦아들면은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탁 기강을 잡고 기도를 탁 시작하는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그걸 빌드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은 또 교회에도 막 공감 추천 리트윗 같은 그런 기능이 있죠. 네. 좀 공감되는 기도 구절을 누가 말했다 그러면 아멘. 뭐지? 좀 스팅해 주세요.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트윗 마음 찍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빌드업 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찬양을 진짜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종교 집회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방역수칙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랑의 노래를 같이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윤년스네 같이 부를 거예요. 여러분이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여기서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허밍으로 입 닫고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다시 밴드 여러분과 이랑식스 모시겠습니다. 노래합시다. 내 이름은 연연스. 위스콘신에서 일하죠. 안녕하십시오. 그곳 제세소에서 일하고 있죠. 지하 거리를 건너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내게
오늘 이 시간 홍대 벨로주에 이랑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였습니다. 모두 은혜 받고 충만하여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삶 가운데 이랑의 음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이랑 자매의 수많은 달란트 가운데 글쓰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랑이 신의 놀이 앨범에 쓴 주님 캐해성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창조주라는 존재를 믿고 그 업적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도 항상 신 하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멘. 신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만들어놓고 결국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심각한 벌을 내리지 않았나. 이랑이 쓴 것처럼 주님은 정말 이기적인가요? 억울하시면 절대 쪼잔하게 이랑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옵고 보복하지 마시옵고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게 맞으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드렸으니 들어주시는 게 주님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그 증거를 이랑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주니치의 검은 턱시도에 장갑까지 예비하신 우리 주님. 주니치의 반려인으로 이랑을 예비하셨으니 주니치가 사는 동안 즐겁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고 하신 주님,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여긴 진짜 낮은 곳이에요. 여기부터 오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굳이 걸어 들어가는 이랑과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 나라 임하시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이 얼른 오게 해주시든지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니치와 이랑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외롭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 가운데 이 환란의 세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빵을 먹고 잠을 잘 자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의 하루를 상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니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부활하였나이다.